부지런하면서도 검소하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임무를 나타내는 뜻이 있는데요. 근속하면은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계속 근무할 때 근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힘쓸 면자 역시 요게 요렇게 힘력자 이것이 부수자가 돼가지고요. 면학하면 배우는 거 학문에 힘쓰는 걸 갖다가 우리가 면학 그래서 면학 분위기를 이루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근면하면은 부지런히 힘쓰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근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자 화자는 요 입구자가 부수자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왜 화할 화자가 되느냐 하면은 자 요거는 요렇게 요건 뭡니까? 벼화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게 이제 요렇게 벼의 줄기인데 거기에 이삭이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기울죠. 그걸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벼를 나타내는 벼화자거든요. 거기에 요렇게 입, 입을 나타내는 입구자를 붙여서 쓴 건데 그러니까 이 그 요렇게 곡식, 벼죠. 곡식을 이렇게 이제 그 밥을 지어가지고 곡식으로 밥을 지어가지고 입구자니까 이제 먹는다는 뜻도 이제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것처럼 그 어떤 소득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어 가지니까 모두가 화목하다. 그래서 이게 화할 화 이런 이제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 화합하면은 서로 화목하게 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요. 화합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답한다는 뜻으로 화답하면은 서로 응해서 대답하는 것을 화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자 요거는 눈목자가 부수자가 돼가지고요. 화목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목하면은 뜻이 맞고